보면 별거 아니시란 분은 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진 않죠. 그냥 그거를 제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술 먹고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BJ가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는 거지. 그거를 별거 아니라고 본인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못 먹는데 어떻게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별거는 절대 아닌 건 아니에요. Not enough minerals. 그거는 본인 생각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언제 자라는지 팬가에 감사합니다. 이대로 별거 아니시라는 분은 한번 진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어서 제가 다음에 또 해도 돼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예, 절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잘된 일이라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드린 거예요. 저 형태형하고는 사과하고 끝났어요. 저도 그냥 아무 일도 괜찮다고 넘어갔고. 근데 그거를 자기 일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진짜 자기 머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로 생각 그런 건 좀 진짜 무야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 강의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강의 갈게요. 자 이제 저그전은 제일 무난한 거. 자 18 커맨드. 아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18 커맨드. 자, 18 커맨드 해주시고요. 이제 22의 서클 지을게요. 3회신 거 보셨죠? 22의 서클 갑니다. 22의 서클. 24배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24배럭. 아 아니다. 여기서 그냥 가스 지어주세요. 제가 어페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이 쓰는 서변테라님 어서오세요. 콩까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어페란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페란. 자 여기서 26엠벨 24가스 26엠벨 24가스 26엠벨. 자 그리고 커맨드 125, 아 1250이대 내려주세요. 6마리 내려주세요. 이렇게 6마리 내려주세요. 아니요 저는 모든 분이 다 습득할 수 있는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분이 다 습득할 수 있는 강의를 합니다. 자 6마리 내려주셨죠? 88에 가스 한 마리 빼주시고 01업 눌러주세요. 가스 두 마리만 켜야 돼요. 가스 두 마리만. 손속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제 입장에서 일단 빌드를 완벽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소 하듯이 할게요. 어? 정찰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여기서 스팀업 아카데미 완성되면 하나 넣어주세요. 아카데미 완성되면 하나 넣어주세요. 가스를 아카데미 완성되면 3마리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여기서 배럭 하나 더 지어주세요. 배럭 이제부터 계속 지어주세요. 그냥 가스 파면서 배럭 이제 그냥 계속 지어주세요. 계속 지어주시면 돼요. 그냥 계속 지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몇 바, 오바라. 제가 좋아하는 오바라 있죠, 오바라. 오바라 필드 시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배럭 하나 더 지어주세요, 오바라. 오바라기죠. 자, 여기서 사업 됐죠. 사업은 또 바로 눌러주셔야 돼요. 사업 바로 눌려주셔야 되고, 이런 거 그냥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지금 타이밍에 죽었죠. 자, 메딕은 4마리 맞춰주세요. 4마리 그리고 가스 한마리 빼주세요. 가스 한마리 빼주세요. 오바락 다 이제 사업까지 누르면 가스 한마리 빼주시고 서플 이렇게 지어주시고. 자, 여기서 자, 스키 하면 지금, 오, 뮤탈이 빠르죠. 뮤탈이 빠르죠.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 강의 포인트는 뭐예요, 항상? 당황하지 마세요. 자, 뮤탈이 빠르죠? 괜찮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오바락이니까. 터렛을 그리고 여러 군데에 지어주세요. 터렛을 안 휘둘리게 여러 군데에 지어주셔야 돼요. 터렛을. 당황하지 마세요. 터렛을 이렇게 잘 숨겨주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침착하게, 그냥 늘 침착하게, 늘 그냥 침착하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썬텀 박혀있죠? 게임이 유리해요. 그냥 이미 지금 따라. 이미 유리해요. 이미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유리해요. 자, 터렛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오바락은 링이 나오면 이렇게 그냥 툭툭 쳐주시고 팩 올리시면서 가스를 파셔야 돼요. 그리고 뮤타 이렇게 멍 때리시면 죽죠. 스타포트를 그리고 팩 올리고 바로 지어주세요. 오바락은 무슨 개념으로 해야 되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스타 고수 되려면 제일 처음 개념 1군 쉬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바락은 1군을 좀 많이 쉬면서 해줘야 돼요. 게임할 때 오바락은 이거 잡아주면 되죠. 이거 잡아주면 진짜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오바락은 오바락 개념은 터렛을 최소화하면서 마린으로 미타를 막는 거거든요. 자, 오, 하이브도 빠르게 하셨어. SK텔 한번 갈게요, 여러분. 이야. 여기 럭커 있으면 진짜 인정합니다. 없죠. 자, 이제 멀티만 그냥 계속 찾아다니면 이겨요, 게임. 너커가 올라가 있으려나? 못 올라가 있네 아직.
너무 무난해가지고 설명드릴 게 별로 없네요. 여기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뭐 뻔하죠? 뻔해요 그냥. 다 뻔해요. 이렇게 지어주시고. 어 이것도 좋다. 두 마리. 오케이 두 마리. 자. 어 여기 링이 있네요. 이런 거 해주시고. 멀티 할 때는 항상 멀티에는 항상 최소 병력을 갖다 주셔야 돼요. 왜냐 링이 있으면 멀티하기 일단 취소되거든요. 최소 항상 갖다 주셔야 돼요. 아셨죠? 돼요. 자 이제 피지스랩 달아주세요. 피지스랩 달아주시고 올라갔네. 저런 거 다 소용 없어요. 어차피. 자 2MB 안 지어도 돼요. 왜냐 엄마리니까 업이 빨라요. 그냥 저는 엄마리니까 업이 빨라요. 업이 빨라가지고 괜찮아요. 와 지지를 안 치시네요. 쉽죠? 이렇게 하시면 그냥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